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아침에 좀 올랐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온다 아니면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지수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는 피로도가 좀 쌓인 증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편입하는 종목들의 목표가를 평소보다는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이 제가 이전에 뭐 12월 달이나 11월 달, 10월 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지수가 앞으로 그래도 떨어질 것보다 올라갈 것에 좀 어떻게 보면은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극대화하려면은 결국 시장에서 조금은 올해 평소보다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제가 제일 최근에 좀 편입한 종목 중에 하나 리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카카오라는 워낙 좀 유명한 기업이죠. 그 카카오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카카오라는 기업 차트를 보시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좀 저점을 다지면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거의 7%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을 맞고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대형주들이 지수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에 대한 패시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이 매수세 수급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 개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대부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었을 때 제일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수 반등 시에 제일 큰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미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5에서 6, 7% 정도 사이에 수익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1차 목표가를 6만 7천원까지 잡았던 부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 반등이 나와줄 때 최대한 시장에서 좀 머물러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수익률 싸움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합권 또는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뭐 0.4% 정도의 보합권, 약보합권의 흐름은 뭐 아직까지 뭐 추세가 이탈하진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121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이제야 뭐 121선 제외하고 5일선, 11선, 21선, 61선 각 이동평균선 이제야 그 이격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이평선 간의 이런 괴리가 축소됐다가 다시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변동성이 조금 더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 변동성이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편입했던 종목 중에 시가총액 큰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라는 기업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MLCC나 카메라 모듈이나 아니면 이 반도체 기판, FPGA 쪽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사업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MLCC 쪽 관련해가지고는 뭐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이제 재고가 정점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업황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앞으로 동사 또한 최근 이 기술적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시도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나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패시펀드 자금에 대한 시가총액 큰 기업들에 대한 수급세가 앞으로 유입이 된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전고점 돌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에 좀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FPGA 쪽 관련해가지고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좀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에 뭐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역헤드 앤 숄더의 패턴도 나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로봇 관련주 아니면 사실 또 살 게 많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좀 떠있는 종목, 최근에 좀 떠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종목을 좀 말씀을 먼저 편입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종목명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현재가는 31,050원입니다. 종목명은
인탑스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면서 이 지분 투자를 했다, 뭐 이런 투자가를 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됐고, 실제로 CES에서도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 올해 뭐 하겠다, 뭐 M&A에 대한 이야기들도 올해 뭐 조금 더 작년보다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 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는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 테마로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신제품 출시, 로봇 관련된 신제품 출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의료용 로봇기기입니다. 이 젬스 힙이라고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도 12월 출시 기대감이다, 이런 좀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 최종 생산을 맡고 있는 이 조립 및 최종 생산을 맡고 있는 이 인탑스라는 기업도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제 장대양봉이 좀 말리다 보니까, 장대양봉이 나와주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 그래도 여전히 뭐 거래 자체 이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아직까지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지금 이 코스닥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에 큰 비중을 들어가기보다는 사실 제 스타일상 조금씩 눌렸을 때 기준봉 중심선 매매에서 한 절반 정도 가격대를 지지 가격대로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탑스라는 기업이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부각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쉬어가는 종목들 보면은 차트가 좀 비슷합니다. 뭐 사이맥스라는 기업도 그렇고 인탑스라는 기업도 그런데 결국 이슈는 돌고 그 출시에 대한, 여기 보시면 이 잼스입 12월 출시 유력했다라는 기사가 작년 9월달 기사였어요. 근데 이게 웨어러블 로봇인 잼스 힙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작년에는 좀 어려웠고요. 올해 뭐 2분기에 대한 이야기들 뭐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 인탑스라는 기업이 최종적으로 이제 조립 및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삼성전자의 의료용 로봇 쪽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이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쪽 관련해서 이 베어 로보틱스라는 이 서빙용 로봇 쪽 관련해서 뭐 미국 매출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베어 로보틱스의 이 서빙용 로봇을 이제 독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량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동사가 앞으로 그 이 로봇 쪽 관련된 위탁 생산이나 아니면 조립 생산에 대한 가능성,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다음 차를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일정 특정한 가격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게다가 이 추세선, 이 고점끼리의 이 가격을 연결을 했었을 때 이 추세선 상단을 최근에 지금 어떻게 보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삼각형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상승 삼각형까지는 아니겠지만 삼각 수렴면 패턴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최근에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질문을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또 모멘텀들, 삼성 쪽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올라갔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랑 뭐 좀 그 지분을 좀 투자하게 되면서 좀 올라가게 됐는데, 그럼 이러한 수급들이 이제는 좀 다른 로봇 관련주로 좀 더 분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관점인 건지, 뭐 그런 앞으로 로봇주에 대한 좀 전망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누구도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뭐 실적이 뭐 찍히든 안 찍히든 간에 사실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미뤄왔던, 작년에 좀 미뤄왔던 M&A 쪽 관련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뭐 자율주행 쪽과 뭐 어떻게 보면 이 로봇 쪽은 사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 쪽은 사실 조금은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뭐 서빙용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자율주행 쪽, 물론 관련된 기술도 들어가는 자율주행 로봇 쪽,
이런 다양한 이런 산업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좀 재료가 살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기 이격도 자체가 좀 높은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있어서 이미 급등한 종목들은 매매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33,4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3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